평화롭던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전대미문의 습격 사건. 교 위에 마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중에 비명, 여자가 비명 소리가 나가지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간 그가 목격한 건 시멘트 덩어리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누워가지고 막 뒹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마을 주민 한 명이 마치 누군가와 난투극을 벌이는 모습이었다는데. 아우, 아직도 혈흔이 있네요, 진짜. 아직도 남아있는 그날의 흔적. 대체 그날 이 길 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밤 11시경 길을 지나는 한 아주머니. 그런데 그 순간 정체불명의 동물이 나타나더니. 어, 어떡해. 걸어가던 아주머니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어머. 의문의 습격자는 끈질기게 공격을 이어갔고 10분여간 몸부림이 이어진 끝에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어, 어떡하면 좋아. 이분이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한국 빨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진정하시고. 네, 야생동물한테 물렸어요. 뭐에 물렸다고요? 야생동물이요. 야생동물한테 물려서 길거리에 계시는 거죠? 어, 어떡해, 어떡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급히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의문의 습격자는 후련히 자취를 감춰버린 뒤였다. 밤이니까 꺼멓은 고양이 모처럼 앞발이 짧으면서 살살살살 기는 그런 스타일로 가니까는 고양이 뵙기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두 번이나 재차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양이는 아니다. 언뜻 고양이를 닮은 듯 보였다는 의문의 동물. 그 잔인한 습격이 남긴 상처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보통 개에 물렸을 때는 그냥 뭐 이빨 자국 좀 있다던가 아니면 좀 피부만 살짝 찢어지던가 그런 정도인데요. 근육이 보일 정도로 열상이 되게 심했었고요. 그리고 딱 봐도 좀 지나면 심하게 이제 오염이 되겠다, 감염이 되겠다 그런 정도로.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이어진 공격에 그야말로 속수무책 당했다는 피해자. 무엇보다 녀석의 집요함에 놀랐다는데. 잡고 있는 상태에서 노라고 이제 내가 힘을 줬어요. 그랬더니 놓지 않고 더 이런 데를 더 앙탈기게 물더라고요. 나도 할 수가 없으니까 등어리라도 물었어요. 등어리라도 물었는데 가죽이 엄청 두껍더라고요. 마치 성난 맹수처럼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을 이어갔다는 잔인한 습격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아, 진짜. 그 얼굴 같은 건 볼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물렀기 때문에. 다행히 용의자를 특정할 매우 중요한 단서가 사건 현장에 남아있었다. 아침에 새벽에 그 피 묻은 데에 피에 이게 털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나가니까.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흔적을 남기는 것. 비록 적은 양이긴 해도 녀석의 털이 발견된 건데. 습격자의 실체를 밝힐 중요한 열쇠를 손에 놓고 수사망을 좁혀보기로 했다. 과연 털의 일부만 가지고도 유력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 이제 전장 현미경하고 광학 현미경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요.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유전 분석까지 같이 들어가면 확실하게 100% 어떤 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사고를 대비한 순찰이 계속되고 혹시 모를 추가 습격을 피하기 위해 예전 같은 걸어 다녔을 가까운 거리도 사람들은 차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부득이하게 밤길을 나서야 할 때는 약속이라도 안 돼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였는데.